시청자분들께서 왼쪽 편에 누가 네. 앉아있는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. 옆에 계신 분은 누구죠? 아, 우리 집 신도예요. 신도요? 네. 신도분이세요? 네. 처음이에요. 어쨌든 간에 이런 무속 채널에서 신도분이 직접 얼굴을 오픈하면서까지 나오시는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. 처음인데 나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저는 하고 싶은 그냥... 얘기가 엄청 많대요. 제 소개를 하자면 네. 저는 지금 현직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일을 하고 있는 라고 하고요. 너무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.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일이 많이 안 풀린 적이 많았었어요. 너무 힘이 들어서 띠별 운세 있죠. 네. 띠별 운세를 보다가 어느 날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됐어요. 굿하는 영상을. 근데 굿하는 영상을 보는데 신도분들이 와서 너무 막 이렇게 잘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신도들이 얼굴을 내밀고 저렇게까지 할까? 유튜브에 나올까?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영상을 봤어요. 그게 구분이었어요. 돈이 없으면 무료로도 봐줍니다. 이 말에 나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. 고민 하다가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7월 칠성날 일을 하면 좋다고 하니 저도 얼마 가진 없는 금전이라 5만원만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근데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문자로 했었어요.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기도는 정성이라고 해드리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선생님이랑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죠. 그렇죠.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. 많은 분들이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어디 가나 그랬어요.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셨어요. 너는 신내림을 안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. 그러다 선생님을 딱 만나게 됐는데 선생님이 아니야. 안 해도 돼. 내가 빌어줄게.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해. 나머지는 네. 나한테 맡겨. 대신 무신은 하고 가지 마.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. 용기가 생겨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천명원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보셨을 때 여기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그 신동을 처음 보셨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. 가진 게 5만원 밖에 없대요.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죠. 네. 그랬는데 분명히 5만원만 있어요라고 했던 아이가 6만원을 넣은 거예요. 이상하다 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. 선생님 만원은 선생님 감사하다고 순대국밥 한 그릇 사드시라고 6만원을 넣어준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를 내가 딱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사주를 딱 풀어보니까 신의 운기는 갖고 있죠. 근데 이 아이는 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. 불려먹기는 힘든 아이예요.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 아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. 그리고 충분히 그쪽으로 가도 이 아이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아이거든. 네. 그 대신에 이런 데를 무시하고는 가지 마라. 운세도 그렇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밀어서 뒷받침만 해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아이인데 네. 지금 현재 아무것도 밑받침이 안 되다 보니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무당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? 기도밖에 없어요. 그죠? 기도해서 이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빌을 수밖에 없죠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가는 거니까. 이제 호칭은 신도분이라고 예, 신도 맞아요. 신도예요. 네네. 신도님은 그러면 네. 이제 물론 다음에 영상을 또 찍겠지만은 천명함 선생님을 만나면서 좀 어떻게 좀 변해갔는지 되게 신기해요. 정말 신기해요. 너무 신기해요.